신토랑토랑 카드네요 이거. 드루드? 미친. 딱딱 지랄 좀 그만하래요. 좀 우리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딱딱 너무 할 필요 없어요. 네, 너무 너무 과해. 이게 유쾌하게 딱딱했을 때 재밌는 거지. 막 어거지로 하려고 하면은 재미없어. 틀리도 딱딱된다고 저 강태일까요? 맞아요. 강태야 강태. 딱 강태야지 누구야? 아니 여기서 강태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거야. 강태하면 유연하게 받아야 돼. 아니 저는 피해 피해 없어요. 흑마기 때문에 발성을 같이 연계를 하면 2대 이 체력까지는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달빛 성광 1 데미지로 잡기보다는 카드 한 장이라도 더 좋은 걸 갖고 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도요. 어차피 흑마가 요새 버리기 흑마라서 1 데미지짜리로 잡을 수 있는 게 많이 없고. 화염 인프 있잖아요. 화염 인프 잡을 수 있잖아요. 화염 인프 살포로 잡는 게 나아요. 네, 훨씬 낫습니다. 안 나오면요? 살포가 안 나오면. 안 나오면 뽑아야죠 오른쪽에서. 알겠습니다. 한 벌로 뽑아도 돼. 정자만 나오면 발성 왜 가져가냐고? 아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성을 드려야 돼요. 그런 의문이 좋습니다. 왜? 당연한 것에 어? 왜라는 걸 항상 달아요. 그래서 그 천벌 뽑았죠? 왜 HCC 할 때 도끼 안 가셨어요? 그때는 미안합니다. 그때는 미안하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잡겠습니다 천벌로. 이 모습을 보니 무인정에서 무모하신 자원봉사자 분들께 존경심이 생깁니다. 그 쳐놨으면 이긴 것 실수 두 번 하셨잖아요. 그죠? 아니 그리고 그때 하순이 좀 좋게 나왔어요 그분이. 맞아요. 드루가 제가 실수한 것 아니랬던 것도 있는데 좀 드루가 좀 약간 후반에 좀 잘 붙었어. 사실 그때는 제가 샤이니가 아니어서 경기 맞아요. 네. 철마스님 HCC 나오신 적 없는 건가요? 그러면 본선이요? 예선은 많이 나갔어요. 아 본선은 예. 그러니까 제가 예선 나갈 때는 샤이니가 그 강팀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철마스님이 할 때는 좀 그런 게 없잖아요. 철마스님이 들어오고 나서 그랬다는 건가요? 정신 잡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육성이냐 비룡인데 당연히 비룡으로 따라가 주는 게 낫겠죠? 들어오도 하니까 비룡 좋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은 4호 코스트가 알맞게 생겼어요. 라인. 네, 여기서 달섬 있었으면 잡았는데. 아니요 달섬 있었으면 다른 게 안 들어왔을 거야. 맞아 맞아. 비룡이 안 들어왔어. 지난 일에 미룡 갖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공전을 버리고 드로우를 하나 했어요. 게이득이죠 저 친구는. 안전이 미나 친구는. 그리고 저 미나 친구는 미니흑마기 때문에 하시죠. 필드를 뺏겼을 때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호텔 예약 사이트마다 가격은 미니흑마 상대할 때는 필드를 무조건 정리한다. 손해를 많이 보더라도 요새 가면 아주 미니흑마는 비치고 부치고로 해서 강해지기 때문에 비치고 제거해주면 굉장히 약해집니다. 축하합니다. 아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하는구만. 그럼 요구로가 나가고 정리해줍니다. 저는 여기서 수능의 소호자를 하수인 소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필드 다음... 좀 더. 어차피 5코스트에 낼 게 있으니까. 그렇죠. 다음 편에 5코스트 플레이가 있고 여기서 한 다음에 천천히 가도 위닝 흑마기 때문에 전 충분히 좋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 어때요? 빨아서 요그가 좀 더 빠른 타이밍에 빨아서? 나갈 수 있으면 그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저 세대는. 장군님은 요그. 그것도 괜찮아요. 철면수심은 하수인. 예, 전 하수인. 갑보기는? 전 갑보기는 마지막.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네. 일단 이거 박을게요. 일단 그건 박용하고 지금 빨면 6대고 그 다음에 6-6 빨면은 9대니까 요구가 좀 금방 나갈 수 있긴 한데 네. 아이 고민되네. 하수인 저는 하수인 난 아직인데 가반수로 하수인을 뽑겠습니다. 아 가반수 어차피 6-6 빨면은 금방 쫓아갈 수 있으니까 네 받고 빨고 뭐라고? 아니요 아까 박았으니까. 아 박았으니까 받고 이제 네. 잘못드렸네요. 한창 이런데 나이죠. 경고 1회에요. 우린 저럴 때 경고 1회에요 장조림님. 경고 1회라고요? 네. 아 죄송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건 저는 비룡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룡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이거 빨았으면 비룡 살포 가능했는데 그죠? 아, 제가 맞았죠. 빨았으면 비룡 살포 가능한데 2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정리를 못해요. 아 맞네요. 이 팻이 죄송합니다. 없어요. 여기서 이벤트에서 팻이 없어져요. 또 하나의 방법은 육성으로 펌핑을 한 다음에 살 아니야 비룡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성으로 펌핑을 하고 어흥에서 그 방랑자를 잡고 요거는 명치를 쳐라 뭐 이런 아니 이거 한 대를 쳐놔라 이 정신자극 같은 거 뽑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냥 비룡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개체수가 세 마리가 되면은 단검 인폭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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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어? 어?
됐어요. 아니, 아니 쓸데없어. 됐어요.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지. 아니 잡을 수는 있는데 일단 삼삼짜리 방랑자 잡고 굳이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다. 저는 예,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야. 아 아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생각도 그래요. 얘가 기껏 해봤자 할 수 있는 건 비룡을 제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해야 돼. 우리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내가 뜨거운 것 같은데. 우리 장족 조림이는 지금. 그리고 그거 하겠죠. 따발총 아니네. 여기 있을 광경금 몇 살? 광경금 그 뭐죠? 정말이. 용왕광전사의 영원한 친구 광경금이 버려졌네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드로우를 해서 드로우야?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흥하고 이거 다 그냥 하나씩 해서 제거해요. 그냥 식스섹스 빨아서 요거 다음 턴에 수령해서 오자. 식스섹스 빨고 정사 수령했기에 살포까지. 그렇게? 저는 그것도 괜찮네. 그러면 육성은 저는... 뭘로 할까요? 여기서 빨고 빨고 수렁도 빨고 다음 턴이 요구. 그 다음에 살포까지 쓸 수 있으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대회라서 되게 진지하게 하는 경우라면 그냥 육성 안 쓰고 정신 자극에 수렁의 수호자 하수인 깔고 그 다음에 영능의 살포까지 해서 정리 다 하고 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음 턴에 육성 쓰면서 육성을 써도 정리돼요. 정자로.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냥 육성 빨고 정자 수렁 빨고 카드를 받겠습니다. 수렁은 안 빨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수렁 안 빨면 다음 턴에 요구 못 나가잖아. 들어가셨네요? 네. 빨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 오. 그러니까 만약에 드로우를 볼 거였으면 드로우 보지 말고 하는 게 좋았고 이렇게 할 거였으면 펌핑을 하면서 펀딩대가 많으면은 마법이 많기 때문에 제압하면서 충분히 나갈 수 있어요. 요구까지. 무리해서 요구턴을 앞당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제압 마법이 많기 때문에 제압 마법을 하다 보면 요구턴이 와요. 그런가요? 예. 전 사실 이 육성을 왜 아까 펌핑을 반대했냐면 드로우를 무조건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여기다 드로우 안 보면 나중에 요구사론의 기대는 운빨 게임밖에 안 된단 말이야. 하스톤이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운 좋은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는 드로우를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이 판단이 필드만 지금 정리하면 돼요. 필드만. 우리는 필드만 정리. 머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전 지금 이 판단이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네. 역시. 그렇죠? 봐봐요. 소리 지르지 말라고. 원하는 게 이것도 그냥 쓱쓱 제거해 주면 돼. 쓱쓱. 그러니까. 존경합니다. 여기 야분의 수렁 나가나요? 야분의 수렁이요? 괜찮아요. 좋네요. 저는 척척을 하고 싶어요. 척척을? 아니 착착으로 좀 하수인이 못 나가고 착착은 대살이 아니고요. 비전거인이냐 수렁의 소호자의 야분이냐인데 비전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수렁의 소호자의 애기 내보내고 안 깨물기로 저 귀찮은 거를 제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쉽죠. 그리고 이거는 공격력을 부여하고요. 이거는 계속 살리고 이거는 이거 잡고요. 일단 상당히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뭘 해도 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긴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하다 보면 정리하다 보면 비전거인도 나가고요. 그렇죠. 네네. 지금 비전거인 주문 6개 썼네. 그러면서 체력은 제가 더 많아요. 공격 공세를 했는데 저쪽이. 이거 뭐야? 살려줘! 하면서 이러면 네, 다 왔네요. 오! 휘둘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거 저는... 급속성장 쓰고 요거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비전거인. 저는 지금은 야생의 분노 한 번 더 쓰고 비전거인 좋아 보입니다. 야생의 분노를 한 번 더 쓰라고요? 네. 공격력으로요? 아니 그냥 영능의 비전거인 써도 되고. 영능의 비전거인이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까? 영능의 비전거인? 요거 급속성장을 하지 말고? 급속을 쓰면... 아니 저는 약간 뭘 생각하냐면 야생의 분노로 공격력을 해갖고 저 늑대를 잡고요. 그 다음에 2짜리로 본체한테 때린 다음에 비전거에 쓰거나 2짜리로 이 집에 당한 중임 때려놓고 비거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는 여기서 그냥 네. 두 장이 있어서 시작합니다. 저는 과감하게 여기서 그냥 본체에 휘둘 두 번 긁고 수액으로 때리면 필드 클리어하고 HP 팔 남으니까 야생의 분노도 있고 말리그도 있고 달섬도 있고 살포도 있으니까 그 판단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위험한 수 아닌가요? 왜 위험? 천천히 가면 이길 수 있지 않아요 어차피. 천천히 가면 무조건 이겨요. 말리고스에다가 네. 마법이 있으니까 저코스트 마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가도 사실 이김. 살려줘. 이김. 지금 휘들 두번 긁으면 되겠다. 끝났네. 이겼어. 이게 더 빠른 판단이었다. 비거 나간 게. 그러네. 딱 땜은 맞출 수 있어. 아니 딱 땜 개질을 하지 마세요. 저 무조건 해야 돼. 휘들이 없네. 괜히 딱 땜에 연연하지 마. 아 휘들을 시키골렘에. 휘들을 시키골렘. 그거는 내가 해드릴게요. 이건 진짜 깔끔해. 딱 필드는 할게요. 이건 좋았어. 이제 조금 후련하다. 아. 딱 코가 안 되는데 딱 필드 딱 체력. 어 지금 몇 등째죠? 지금 세 판인데 알고 있어. 어 그러면 벌써 한 팀 올킬 했네요? 올킬 성공. 올킬 성공 한 명. 한 팀에 한 선수를 이긴 거죠. 예. 아니 정복전 룰이잖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영화가 생각나요. 옛날에 봤던 영화. 셋이 합쳐 IQ 100. 알아요? 장조림님은 모를 것 같아요 그 영화. 전 몰라요. 셋이 합쳐 IQ 100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진짜.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딴 덱 할까요 이제? 그래 이제 이 덱은 이미 마스터한 것 같아요. 이 덱은 마스터한 것 같아요. 네. 네. 이 덱은 제가 그 대회 가져가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충분한 것 같아요. 네, 코스트 맞춰서 내는 템포 덱이기 때문에 템포를 뭐 먼저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쵸? 네네. 그러니까 템포 싸움이잖아 그쵸? 결국은 그쵸. 덱이 좀 무겁긴 해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쉬워요. 템포는 쉬워 항상. 그렇죠. 왜냐면 코스트 맞춰서 내기만 하면 되니까. 다른 덱 한번 배워. 네, 다른 덱 한번. 또 덱을 뭐 하고 있죠 지금? 아, 제가 스카이프 하나 올려드렸어요. 그 드루이드는 이미 저 이거 하나 배웠고요. 전사 주술사가 좋다고 하는데. 전사 주술사. 아 이미 시작해 버렸어요. 아, 또 시작했어요? 아 드루이드요? 미안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미안합니다. 네,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이러면은 천벌 빼고 다 뺄게요. 천벌도 뺄까요? 어차피 도적이니까 예 저는 여기서 천벌도 도적이 필요 만약에 주문 도적이면 템포가 느리기 때문에 천벌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약간 근데 천벌은 좀 생각할 만한 게 하수인 정리 못하고 두드려 맞다오면 애매할 수 있죠. 천벌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템포 도적이면 어떡하죠? 요즘은 그 칼잡이 강도랑 언더시티 상인을 네. 많이 써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천벌을 가져갈게요. 좋습니다. 템포 도적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가져가도 네. 맞아요. 후공이니까. 4시 합쳐 17금. 네, 저 아니요. 저분들은 잘하는 분들이에요. 방금 종수님 전설 찍었나요 이번에? 전설이요? 잘 부탁해요. 야수... 아직 안 찍었는데 찍은 거다 진비 없죠? 네, 다 그죠. 찍은 걸로 쳐줘야 돼. 예. 이 정도면 예. 예. 저희 수준 되면 이제. 그럼요. 의지의 문제지 실력의 문제는 아니야. 이게 초반에 도적 역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역능을 썼는데 다음 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세이브도 할 수 있고. 근데 나는 어흥하면 그냥 명치를 치고 사라져 버리는. 그렇죠. 너무 불합리하다고. 근데 대신 방어도 올라갔다. 방어도가 올라가긴 한데 다음에 도적이 너무 유리해지죠. 칼을 찾기 때문에 열받죠. 이러면 그냥 생요원이 나갈 것 같은데. 아 칼을 다시 차겠다. 그러면 도적 역능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아니요 다음 턴에 영향을 줘요. 지금은 안 좋아 보이는데 다음 턴에 영향을 줘요. 약 없으면 힘든데. 요거는 아 약이 없다. 이어흥 하겠습니다. 이어흥 미안합니다. 이어흥 할게요. 네네. 선택지가 없다. 지금은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 같아도 저 칼이 3-2짜리 칼이 있다. 고맙다. 그래서 정자가 붙으면 아 이거 정자가 붙으면 얘랑 해서 딱 잡으면서 제압하면서 나갈 수도 있는데 전 여기서 휘둘러 치기로 잡는 게 좋아 보입니다. 휘둘러 치기로 그러니까 이 나가면 제압당하고 마법으로 제압당하고 명치가 누적들이 된다. 그쵸 근데 전 야분 야분도 있고요. 전 휘둘 전 야분은 휘둘. 코스트가 낮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교사 할 때 좋은데 그렇죠, 여교사를 쓰냐 안 쓰냐가 문제죠. 요새 여기서 써도 한 장 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휘둘 써버리고 해. 그 다음에 다음 턴에 약간 이제 코스를 맞춰서 예 코스플레이 하는 게 좋아 보여요. 그 대신 다음 턴에 동전 타워 일단 나가면 비룡 휘둘리 둘 다 주니까 비둘이 쉽지 않을까요? 근데 맞아요. 비둘로 줄였을 때 도적이 이 코스트의 체력 이하의 하수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니요 제가 정답을 내드릴게요. 야분은 두 장이고 휘둘은 한 장이에요. 선택지가 야분을 썼을 때가 선택지가 나중에 내가 좋은 쪽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분을 쓰겠습니다. 누구도 기다리지 않으면 저는 다반수가 아닌데요? 저는 예 네, 이거 되게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그 대법원 대법 그 뭐라고 그러죠? 대법관이 정해줘야 돼요.
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럴 때는 민주주의를 가능한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뭐, 다양한 왕정 이런 휘둘 써버리면 선택지가 없어. 일단 알겠습니다. 오, 어, 오! 좋아, 좋아, 좋아. 좋다. 너무 좋죠? 너무 좋다. 요거는 요거 야분으로 잡을게요. 아니요, 아니요. 들어오는 걸 보세요. 잡고 있는데 침착맨은 지금 보면서 뭐지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어. 왜 뭐가 좋아요? 이거 내고 이게 돼. 아, 이게 되는구나. 그렇죠. 천벌이 4대미에 사. 아. 신통방통한 카드네요, 이거. 네. 아, 난 이게 당연히 3대미인 줄 알았는데. 빠르게 익혀야 돼요. 네. 선지 드로드야? 미친 드로드 장난 아니죠. 그리고 상대가 판드라를 잡을 수밖에 없지만 상대가 여기서 잡는 동안 우린 타우리스에 나갈 수 있다. 아, 그리고 이것도 되잖아 또. 어? 개짓거리 하잖아 또 이걸로. 예. 잡겠죠. 잡겠죠. 안 잡겠죠. 안 못 잡을 수 없죠. 요원 뭐 아무거나 있겠죠. 어? 기습. 기습. 마음가 그림자 일격. 아이 마음가. 절개를 뺀 건 좋아요. 이러면 은폐를 못 쓸 텐데요? 안 쓸 절개를 뺀 건 좋아요. 아, 동전 있나 상대? 동전 아, 우리가 썼어요. 그 뭐야 그 뭐야 이렇게 묘지 도굴꾼 좋지 도굴꾼. 자 네? 이거는 가제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야 돼요? 아니면 또 저는 야분인데. 이거를 좀 추천하고 싶네요. 육성으로 빨고 예 빨고 야분. 좋네. 정자를 찾아서요? 아, 아니 그냥, 아, 그냥 드로 말고 펌핑을 해서 네, 빨고. 마나를 빨고 좋네요. 좋네요. 그거 좋아요. 좋은 거 좋네요. 그거 좋네요. 좋은 거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만장일치 만장일치 동의 만장일치 동의 인정. 이 식스섹스가 정말 그죠. 아 너무 식스섹스. 왜 이걸 식스섹스라고 하는 거예요? 육성 네 이러면 우리 좀 약간 근데 저는 별로 상황이 안 좋은 거 같은 게 도적이 손패가 많고 주도권을 도적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체력은 체력 그 보충용 마법은 썼어.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은 별로 이제 도적이 저라면 도적이 좀 좋아 보여. 어 이쁘다. 비둘. 이쁘게 할까요? 아니면 안 이쁘게 할까요? 일단 이쁘게. 이쁘게 하겠습니다. 이쁘게 하겠습니다. 이코아 수인이 자리 아, 자리 나왔구나. 피 이하죠. 아 근데 이러면 이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절개를 아까 좀 무리하게 뺐어요. 판드라는 무조건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근데 판드라를 잡고 다음에 가제잔으로 해서 좀 스무스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저 도적이 한 턴 좀 더 늦게. 카드 선생님에게 주모. 어 여기서 휘둘이 나빠진 상태에서 여기서 나왔다. 휘둘 일부러 뺀 거구나. 여기서 요금 그냥 내도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콧물 양님 16급답지 않게 상당히 잘하시는데. 그러니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어 근데. 그죠. 이거 요구르 저거 잡아볼까요? 요구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 지금 딱. 요구 지금 6개밖에 안 돼. 6개밖에 안 돼. 아 세고 있었어 역시. 어 역시. 아니 비전 거인 코스트 보면 알잖아. 아 그러네요. 오. 세샷 줄 알게 되게. 약간 그거 같았어요. 지니어스. 지니어스. 휘두르 치기 두 장 다 쓰지 않았어요? 어, 이게 아니죠. 안깨물기를 두 장 썼죠. 아 맞네 안깨물기. 나분을 두 개 썼죠.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 요구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전 여기서 가제짠이나 타우리스에 좋은 것 같습니다. 가지잖아요 타우리산. 어차피 혼자를 하나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타우리산을 내죠. 어차피 다음에 욕을 하면 되니까. 아니 까마귀 우상을 먼저 합시다. 좋은 생각. 우상을 그냥 저는 지금 쓰는 거 별로인 것 같아. 별로 같아요? 가지잖아요. 나중에 이제 저는 근데 타우리산으로 한턴 줄이고. 저 지금 쓰는 게 아 다음 턴에. 가지잖아요 내고 합시다. 좋아 보죠. 타우리산을 쓰는 게 줄이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줄이고 가지잖아요 내는 게 나았을 것 같아. 아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또 섹스 아니 육성 천벌 그리고 천벌로 드로우 천벌로 드로우 이러면서 지금 가지자 스택은 쌓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턴에 비전 거인도 나갈 수 있어. 오요까지 나왔어. 그러면 쉬어요. 어 이건 살포 아껴야 되나? 공자 비전 거인 다 할 수 있어요. 빨리 해야 돼 빨리. 공자 살포 비전 거인. 아 살포는 말리랑 갈까? 좋아요. 근데 비전거인은 혼절 아니면 그거일 수 있어. 킹스비일 수도 있어. 킹스 혼절이었으면은 고민 안 했어. 혼절이었으면 고민 안 했어. 킹스비라 고민한 거. 이 혼절에도 약간 면역이지 않나요? 이 친구 분내기 혼절에도 나오니까 약간 용거 같은 느낌.
다시 내 기습 박으면 다시 가르쳐 주시. 또 요원인가? 내가 봤을 때 지금 요구야. 굳이 휘둘러치기 할 필요 없어. 저는 지금 휘둘리고 살고 있어도 한 번 더 버티고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요그 낼 타이밍이 안 나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요그 나가. 휘둘 쓰고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도 휘둘 충분히 살프 영능이면 다 정리하고 급성까지 쓸 수 있는데요. 요그는 정말 말 그대로 마지막에 최후의 최후의 최후에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요그 나오면 정리해주고 아닌가? 일단 휘둘 살프 영능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게 마나 코스트가 7만하니까 그렇죠? 급속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급속을 먼저 해볼게요. 그럼 급속을 먼저 하고. 면 어떨까? 이래는 요구 스탯은 쭉쭉 쌓이고 있고요. 비룡. 비룡. 아, 해야겠네요. 해야죠. 아깝네요. 자연을 위하여. 피니쉬가 있을까요, 제 덱에?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데. 리로이 정도? 네, 리로이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벤클리프만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 16급이라. 근데 지금 쓰는 덱 구성이 완전 옛날에 그거랑 똑같아갖고 리로이는 비어있을 때 요구가 나오고 리로이는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친구 지금 요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정리 수단이 없어서 저쪽이 지금 절개 한 장 남았는데 만약에 리로이 냉혈을 쓰면은 좀 위험해. 이거는 나, 여기서 나, 까마귀에서 꼭 자신 없으면 예 나가야 돼요. 역 어? 불 들어왔어. 불 들어왔어. 불 들어왔어. 8번 눈눈 어? 눈눈? 강타? 강타 좋다. 강타 좋다. 어? 오! 야 오! 참해. 역시 컨트롤이 되시니까 그 밥 좋아. 아 좋아요. 그 밥까지 패배. 아 패배가 먼저. 이거 좋아 좋아 좋아. 아, 오 야생 오 오. 야생. 오 심포. 터진다. 침은 똥칼. 아이고 아이고. 나 나죠. 이건 나죠. 이건 나예요. 미안합니다. 나가 아니. 어. 아 상대예요. 요구사람 또 있으니까 괜찮아. 또 쓰면 돼. 또 쓰면. 불피가 된대. 괜찮아요. 어차피 지금 중요한 거는 상대가 할 게 없단 말이에요. 는. 이거 똥 묻은 칼 계속 쓰면 계속 올라가네? 그러게요. 때릴 수가 없어. 맞아요. 때릴 수는 없어. 정립할 수 있어요. 공격력. 이거 그냥 사울 찾는데 줄여서 원턴 킬해도 될 것 같은데. 맞아. 지금 요구사는 굳이 낼 필요가 없어. 한번 정리한 거는 한번 다 했고 나중에 정 안 되면 또 어 이거 뱅클 나온다. 양보도 뽑으면 됩니다. 양보도 뽑으라고요? 네, 참회 참회잖아. 참회다. 참회. 지금 안 뽑아. 무시하시는 거죠? 너무 많이. 오, 타우리산 내겠습니다. 일단 우상 먼저. 그렇죠. 어차피 지금 타우리산 내고 할 플레이가 좀 잡아야 되니까. 치손 있네요. 치손 뭐 가겠습니다. 아, 치손 좋네요. 코스트가 요거 되고 요건 잡고. 그렇죠? 영내. 그렇죠. 여기서 급속 쓰면 후드로 같으니까. 그래서 급속은 절대 쓰면 안 되죠. 후드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요거 탈진 각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죠. 이겼는데? 이겼지. 살포, 그러니까 살포는 잡을 건데 어차피 드로를 한번 본다는 거죠. 휘둘로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나보다 싼 건 있으면 나와라 그래. 그냥 그 살포는 어? 말리고스로 연계가 되니까. 지금 저 가지짱은 큰 의미가 없는 게 상대도 이제 카드를 거의 다 써가거든요? 마지막 짜낼 냉혈이면... 수 있어요. 딜을 짜낼 수 있기 때문에 가지짱 잡는 게 좋아요. 잡기 좋기는. 은폐 냉혈이면 좀 위험해. 은폐? 상대 지금 주군이 없다. 주군이 없다. 저 리로이 손에 들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리로이 가지짱 천벌. 말리고스하고 천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잡은 비룡 천벌? 용... 아니면 말리 내고 말리 천벌? 난 안전하게 비룡 천벌에 치유의 아, 물결 씻고 영도 같아요. 좋네요. 저도 치손. 그러네요.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비룡 천벌 치손. 천벌. 아, 천벌에 정자 타우리산. 어 근데 이거 혹시 위험한 게 만약에 리로이 그 밥이요? 진짜 이거는 안전하게 하면 질 수가 없는 그림이라 저는 치유의 물결에 영능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리로이 냉혈해도 10댐에 영능까지 11댐인데 절개는 다 냉혈... 썼어요. 기습 절개 다 썼어요. 킹습까지. 딜이 없어. 치손을 하고
저는 삐대면 이겨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물론 그게 가능성이 상당히 낮긴 한데 혹시나 리로이 4결 맞으면 지니까 그건 그래. 지지만 않으면, 네, 지지만 않으면 이기니까. 오버들끼리 의견 충돌이에요. 강퇴할까요? 강퇴합시다. 강퇴하시죠. 예. 일단 김박살.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아이디를 외워두세요. 김박살이에요. 김박살. 김박살. 영어 아이디는 박살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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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외국에서는 패밀리 네임이 뒤로 가니까요. 그렇죠. 김이 뒤로 가요. 박살킴이에요. 예. 보기갓. 네. 그러면은 요거는 조림조림장. 조림장. 면수심철. 면수심철은 좀 이상하다. 수심철면? 수심철면. 오케이. 이거에서 비전거인 뽑을게요, 그냥. 미안합니다. 비전거인 나올 것 같아요. 비전거인. 아까 썼는데? 그래요? 살짝 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까 썼는데? 쓰겠습니다, 그냥. 열받으니까. 이거 나가면 써야 되는데, 그냥 쓰. 아, 좋아요. 열받으면 그냥 쓸 수도 있어. 그리고 어흥도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열받으면은 그냥 열받으니까 그냥 쓸 거예요. 저 못 참아요. 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기세에서 밀리지 않고 있고 지금 상자 가장 고무적인 게 뭐냐면 좋았는데. 어떤 플레이가 맞고 틀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 판도 안 지고 있다는 거. 그렇죠. 기세가 어? 아 이거 역시 이거 냉이네. 안전하게 왼쪽 세 장이 2냉이었어요. 아까 전에 집을 쓰게 됐죠. 그렇죠. 그러네. 뭐 나가겠어. 장두림은 리로에 없을 거라 그랬어. 맞아, 왜 없을 거라 그랬어. 너무 장두림은 스탠다드 덱이라고 생각해. 제가 변종을 생각을 굉장히 볼게요. 약한 마음가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어떤 덱을 쓸지 모른다며. 한두 가지 카드를 바꿀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대회라서. 반성하겠습니다. 네. 정신 못 차려서 그래요. 이제 덱을 바꾸죠. 덱을 좀 알려주세요. 좋습니다.